자, 어서오세요. 살짝 미친 남자 박태철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오랜만이에요. 잘 지내셨나요? 저는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 뭐 일하고 막 그러느라 조금 바쁘네요. 자,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신기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. 자, 신기한 게 뭐냐, 제가 중국인 친구가 한 명인데 그 친구가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줬어요. 바로 뭐라고 써져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. 자, 중국에서 물건 넣은 이건 말이죠. 바로 오리혀입니다. 자, 이 오리혀는 중국 원저우, 그러니까 온주 지방의 특산물인데요. 중국 사람들은 참 다양한 걸 많이 먹죠. 자, 그 중에서 오리혀도 먹는다고 합니다. 한번 뜯어볼까요? 와. 진작 많이 들었습니다. 아니, 이게 하나의 오리혀 하나면은 몇 마리가 드는 거예요, 여기 안에? 하나, 둘. 37, 38. 근데 한 40개 맞춰주지, 무게로 따진 건가? 자, 아무튼 38마리나 이 안에. 미안하다. 자, 아무튼 포장은 이렇게 생겼고요. 뭐 중국어라서 저도 못 읽어요, 어차피. 자, 뭐 한번 뜯어볼까요? 고양이 간식 냄새 같기도 하고. 뭔가 살짝 오징어 같이 생기기도 했네요. 여러분들, 이게 바로 오리혀입니다.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나긴 하는데 고양이 간식 냄새가 나기도 하고, 그래서 막 고양이가 엄청 울어요. 자, 아무튼 오리혀입니다. 혓바닥 같은 게 있고, 이거는 뼈인가? 아무튼 살짝 오징어 같이 생기기도 했어요.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맛있는데? 근데 이런 뼈가 있어요. 한두 개가 아닌데 계속 나. 오리요. 맛있는데요? 그냥 고기맛? 육포라서 그 훈제? 그런 느낌도 나고, 원래 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는 부위라고 하더라고요. 우설이라고, 이제 소의 혀.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설 전문 구이집 있죠. 자, 아무튼 혀, 오리혀 맛봤는데요. 혀를 먹었으니까 오리랑 키스를 한 건가? 이 혀 안에 뼈가 들어 있습니다. 원체 고기가 부드러워서 그냥 다 잘립니다. 맛있는데? 아, 뭐야, 이거 두 개 들어 있네? 아, 원래 이렇게 작은 거구나. 한 봉지에 두 개씩 들어있구나. 그러면 처음에 38봉지였으니까 76마리. 미안하다, 오리들아.